안녕하세요. 예, 제가 한 3일 전에 비가 그냥 계속 쏟아지길래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풀 베고 올라오다가 독사란 놈도 지도 피한다고 우리 집으로 마루 쪽으로 올라왔는데 풀 베고 나도 오면서 독사까지 같이 데리고 왔나 봐요. 그래서 이놈이 지도 피하고 나도 피하다가 결국은 제 다리를 꽉 물었습니다. 물고 놓지를 않길래, 얼렁 손을 떼내고, 뭘 어떻게 먼저 뭘부터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. 잠깐 고민하다가, 일단 물로 먼저 한번 씻고 그 독을, 그리고 나서 허리띠를 풀어가지고. 예, 다리 지금 아직도 부었습니다만은, 예, 부었어요. 여기를 제가 묶었어요, 다리를. 여기를 묶고 그리고 이제 119를 불렀는데, 이제 산중이라 119가 잘 찾지를 못해요. 그래갖고 또 아픈 다리를 끌고 한 300m 정도 녹록길을 빠져나와서 이제 핸드폰으로, 그때 이제 저녁 무렵이었으니까, 이제 제가 신호를 주면서 결국 만났습니다. 만나서 세아동병원에서 입원해서 3일간 비상 뭐 해독제도 맞고, 그리고 항생제라든지 뭐 소염제 같은 거 처방을 해요. 근데 제가 물론 붓기는 안 빠지고 선생님이 가란 소리는 안 했는데 제가 나온다 그랬어요. 내가 이 터에서 뱀한테 물렸고, 이 자리에서 내가 약초를 캐서 내가 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, 어제 저녁 때 와가지고, 어제 퇴원해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, 그리고 이제 통통 부어서 통증이 심했는데,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또 견딜만 해서 오늘은 일찍 약초를 캐서 직접 제가 뱀에 물렸을 때 하는 치료 방법, 치료하는 것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, 저는 그 모이 뿌리를 캐서 짓이겨서 그거를 이제 그 뱀한테 물린 데 한부에 발라가지고, 이게 해서 으깨서 그걸로서 제가 이제 약을 쓰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흙이 있고 또 쟤들이 먹는 그런 쪽에서 제가 이제 약을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, 예,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좀 다리는 좀 아직 아픈데 다리를 끌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약 채취하는 거 그런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이거든요. 야생 모이. 제가 이거를 찍지 않고 흙흙 묻은 상태 그대로 약으로 쓰려고 합니다. 뿌리 캡고. 제가 물린 독사를 보니까 전통 까치 독사더라고요. 뭐 까치 살무사라고도 하고 독사라고도 하는데, 근데 저놈은 정식으로 내가 막 내가 그놈한테 물리고 내가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. 그래야 내가 해독제를 쓰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찧어서 내가 가지고 오려고 내가 찢는 것도 갖고 왔어. 이거를 저는 흙을 그대로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, 지금.
여기가 칡덩굴 이파리에다가 찌득인 거 여기다가 이제 해놨다가 제가 이렇게 와서 흑채로 이겼습니다. 흑채로. 네. 일반인들은 모르겠어요. 저는 맨날 흙을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 저는 흙을 지금 약으로 생각하고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. 제가 119 구급대 실려갈 때 구급대원 세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물어봐요. 뱀이 물었는데도 뱀 잡지 않습니까? 그래. 아우 그 뱀술 담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시길래. 에이구 제가 그랬어요. 저는 뱀 엄청 좋아합니다. 뱀 좋아하고 그렇죠. 제가 뱀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내가 그냥 그래도 어젯밤에 제가 나름대로 해갖고 많이 가라앉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흙 묻은 채로 저는 이렇게 비빌 거예요. 비벼서 간지럽거든요. 지금은 이 상태가. 이게 보통 다리, 이 다리보다 세 배인데 어제 이거 이만큼 했는데 어제 그래도 가라앉았더라고요. 제가 그 악양에서 우리 차 만드는 우리 저기 거사님이 준 그 녹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녹차를 저는 좀 위가 나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좀 밤새 좀 마셨습니다. 마시고 아니 저도 뭐 제가 뭐 저도 뱀만 제가 뱀에 물릴 거라고 저도 상상도 안 해본 일이었고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우리 인생사에서는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 머위가 이 해독제로서는 지금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현재는 뱀 해독.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은 녹차랑 이 머위를 제가 그 해가지고 머위를 즙을 짜놓은 게 있었어요. 머위즙을 좀 해독제로 좀 그 물을 좀 타서 연하게 해서 마셨고요. 오늘 지금 제가 다리에 보여드리는 거 좀 많이 부은 거 이제 이거 이제 여기서 해독시켜서 아주 시원합니다. 일반인들은 그 앞전에 그 하는 분은 한 달 정도 입원했다 하더라고요. 그 독사한테 물려가지고. 근데 저는 한 이틀 잤습니다. 이틀 자고 첫날 저녁 때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나왔어요. 저는 이제 조금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, 제 확신에 대해서,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. 시원하고, 요거를 이제, 이 뿌리를 제가 이제 며칠 좀, 그때그때 또 계속 캐서, 저는 안 씻고요. 저는 흙 묻은 채로 했습니다. 흙 묻은 채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얘가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소나무 쉬는 저기 눈 날려가지고 1년도 안 된 거 그거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소나무가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 소나무 밑에 차나무도 살고 머위도 살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대가족을 이뤘어요.
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자네요. 아우, 열이 많이 나네요. 이거 뿌리 비비니까 이걸 열이 막 콱콱콱콱 치고 올라오는 거네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병원에서 뭐 이렇게 잘된 거, 그래 국가에서 해주니까 물론 의료보험도 되고 뭐 저한테 뭐 입원하면은 뭐 저한테 뭐한 달에 뭐 입원비 뭐 2만 원, 3만 원 준다 하는데 그건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고요. 저는 자연 속에서 살다가 자연에서 병이 난 거면 자연에서 해독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이게 비비니까 이게 뜨거워요. 엄청 뜨거운 거 보니까 뱀독을 좀 빨아냈나 봐요. 이거 다시는 못 쓰겠네요. 비비고 다시 깨서 다시 캐서 다시 해야 될것 같네요. 보니까 엄청나게 뜨겁네요. 버려야겠습니다. 뜨거워서. 뜨거워서. 예, 이제 이게 왜 진이겨서 그거 해독하라는지를 알겠네요. 이게 이렇게 비비고 하니까 이쪽에 열이 괜히 뜨거워져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독이 사실은 병원에서 응급실에 가도 이걸 잘라서 이렇게 독을 빼주는 게 아니고요. 혈청 그저저 해독시키는 해독제 그거 그게 맞는가? 그게 이제 몸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나? 이렇게 이쪽으로 해갖고 검사, 요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보고,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하고, 그거 한게 맞고요. 그리고 이제 뭐, 몸, 그, 영양제는 말고, 뭐, 그런 거 있더라고. 물처럼. 그런 거 이제 좀 맞았는데, 그거, 그렇게 하면은, 해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. 한달 걸린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한 달까지 기다릴 수 없고, 우리 식구들, 우리 강아지, 제가 병원에 있다가 밥을 못 주고, 중간에 이제 와서 이렇게 막 다리를 끌고 갔는데, 울더라고요, 강아지가. 아이고, 냄새를 맡고. 밥을 안 먹어요. 그래서, 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저 퇴원한다고 악양에 있는 그 두 부부가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 순두부하고 뭐 이제 밥 남은 거를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강아지를 주니까 그제서야 애들이 안심을 하고 너무 맛나게 밥을 먹더라고요. 그러니까 동물들은 주인이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아요. 가장 먼저. 그렇게 제가 아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요. 옛날에 그말 있잖아요.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. 제가 뱀에 물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사는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.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든 불의의 사고가 왜 다른 사람한테만 나고 나한테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? 분명히 저한테 와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정신 차려서 그 일을 처리를 하느냐가 그 사람 생사를 결정짓는 일인 것 같아요. 제가 물론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절하고 포기해버렸으면 그 독이 퍼져서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사바세계는 떠나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딱 물리고 상황 판단이 끝났을 때 생각을 한 거죠. 과연 무엇이 옳으냐? 빨리 결정하자고. 내가
지금 빨리 약조를 캐러 가는 게 옳으냐? 빨리 199 가서 해독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? 마침 제가 아시는 분이 수간호사 출신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전화가 딱안 돼요. 그래서 바로 119로 전화를 한 거죠. 그래서 119 가서 일단 3일은 병원에 도움을 받았고요. 좀 많이 붓고 아프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러면서도 걸을만 하길래 오케이. 내가 뼈가 부서진 것도 아니고 뱀독인데. 근데 뱀독이 좋은 게 사람한테 좋은 데도 있더라고요. 그게 뭐가 좋냐면 피떡진 사람들이 있잖아요. 피떡지고 막 몸에 이렇게 혈청돼가지고 막깍 막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뱀독을 쓰면 그게 낫는 경우도 있어요. 독과약은 딱 진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.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거고 그걸 잘 쓰면 약이 되는 것이고 못 쓰면 독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빨리 제가 다리를 낳고 화이팅해서 우리 종단에 있는 또 연수 교육도 가야 되고요. 또 밤나무도 이제 밤나무도 빨리 관리하고 베서 밤도 또 내다가 팔아야죠. 그래 살지 않겠습니까? 일어서기는 좀 힘이 듭니다. 아직 그 왼쪽 다리가 많이 아파요. 그래서 모두들 건강하시고요.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도 독치료 빨리 해가지고 또 좋은 얼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성불하십시오.